안녕하세요. 공수처의 김용민 검사입니다. 야, 진짜 이런 분도 오시는구나. 제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측근을 수사한다고 해도 단합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없으시구나. 네, 시작합니다. 이름, 아, 예, 압니다. 이름 압니다. 직업, 아, 직업도 알지? 아, 제가 아는 내용이구나.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호호호, 괜찮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이렇게 VIP를 수사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호호호,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오신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 무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전부 적폐 언론의 모략이죠. 적폐 언론이요? 뭐 조선일보라든가. 나 조선일보 좋던데? 어쨌든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55만 개 만들겠다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돈 뿌리고 일자리 개수 늘리는 신용만 한다 뭐 이런 과장 광고다 이런 의혹인데. 호호호, 그 전부 친위 세력의 모함이죠. 아, 일본들이 그만하시고요. 여기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일단 일자리 드립이 상습적이다, 이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보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경기 지표도 그렇고 세수도 그렇고 이 데이터가 받쳐주질 않아요. 아니, 그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죠. 아니, 첫 술을 3년째 뜨고 계시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산을 썼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조사하러 온 거예요. 설명합시다. 시작!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일자리 예산 어디다 썼는지 설명 시작! 제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아, 본인이 변호사시잖아요. 설명하세요, 문 변호사님! 아니, 어린 놈의 자식이... 30조를 어떻게 씁니까? 30조. 7대강 사업이라도 하시나? 호호, 저희는 DNA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진 것처럼 통계를 조작해서 과장 광고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도 일자리가 필요하죠. 장부 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게 들고 논바닥에 휴지 줍고 이게 좋은 일자리 맞습니까? 말씀 못하시네. 내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움 이거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강의실 소등 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불 끄면 돈을 뿌리신다. 이거 선거 때 하면 매표 행위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난민 전문 통번역가 이거 뭡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난민 전문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시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신직업 활성화죠.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아동을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 관리사. 그거 베이비시터잖아요. 목재 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목재 교육 전문가. 목수랑 뭐가 다르죠? 오디오북 콘텐츠를 낭독하는 오디오북 내레이터. 성우라고 하죠? 아이, 그 의미는 다르죠. 조선일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 30조 넘는다는 거 맞죠? 예. 호호호. 대부분이 어르신 공군근로 맞죠? 아, 예.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도 뭐 취업 알선 기능이라든가 인큐베이팅 기능이 아직 없다 맞죠? 없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신직업 구상하신 것 중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도 아직 없는 거 맞죠? 아직은 없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호호호. 고민정 의원이 돈 받고 강의 다니면서 청와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은 70%가 홍보고 30%는 정책이다.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광고만 하면 된다. 약발은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척하고. 아니, 그동안은 이명박근혜 지금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고민정 의원 말이 맞네. 아, 왜 고민정이는 영업 비밀을 자꾸 공개하고. 아니, 선생님, 약 팔고 믿으면 낫습니다. 이거 허위 과장 광고예요. 그런 게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약사가 약을 지어야죠. 광고쟁이가 약을 지어가지고 팔면 됩니까? 경위님 그냥 모셔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이보세요. 선생님, 사람이 먼저다.